안녕하십니까, 심장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요, 제가 좀 반성을 하는 레슨을 좀 여러분한테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어떤 거냐면요,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레슨이에요.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레슨인데 여러분들한테, 많은 분들한테 참 나오는 문제점입니다. 어떤 거냐면요, 바로 힘빼기입니다. 힘빼기인데요, 어느 날 사실 제가 좀 너무 가슴이 아팠던 일이 있어요. 어느 날 이제 레슨을 받으러 오신 분이 계셨어요. 이제 첫날이었는데 제가 그분의 레슨을 이제 분석을 하니까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. 힘이 너무 잔뜩 들어갔어요. 그럼 뭐 여러분들도 뭐 골프하면서 힘 나도 들어가 이러지만, 그게 어느 정도 범인가 어느 정도 특정인가 이런 걸 좀 기준이 애매하지만, 제가 봤을 때 어느 거였냐면요, 어깨가, 특히 어깨가 너무 올라갔어요. 스윙 내내. 그러니까 어드레스를 딱 쓸 때는 좀 적당했는데요. 한번 정면에서 볼게요. 적당했는데 백스윙을 들면서부터 어깨가 이렇게 위축돼서 이렇게 된 다음에 어깨가 올라간 다음에 내려올 때 슬로모션을 보니까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이제 공을 땅 치고 피니시 또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걸맞는 오류가 있겠죠. 뭐 탑핑도 잘 치고 여러 가지 이제 공도 멀리 안 가고 굳어 있으니까 뭐 손에 릴리스 이런 게 다 없다 보니까 아마 우측으로도 좀 잘 갔고요. 이래서 기술적인 걸 떠나서, 그건 기술적인 걸 떠나서 그 어깨를 좀 내려야 되는데요. 그 내려드리고 싶은데 그것을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. 일단은 어깨를 좀 내리는 것을 좀 중점적으로 좀 해주어 달라라고 제가 좀 요청을 했었는데요. 끝나고 나서 제가 한참을 좀 생각했어요. 어떻게 하면 어깨가 좀 내려갈까. 그래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만 일단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어깨가 뭐 힘이 들어간다는 것은, 내가 팔에 이렇게 힘이 들어간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왜냐면 뭐 골프 스윙하다 보면 이런 팔뚝에 힘 들어가는 거 아닌데, 뭐 이런 건 당연히 들어가요. 뭐 슬로우 모션 보면 내 팔뚝이 이렇게 힘 좀 빡 서 있거든요.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어깨 선을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, 그걸 일단 내리셔야 되는 거죠. 첫 번째, 원활한 일단 그립이에요. 그립. 일단 그립을 여러분들이,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했어요. 힘 빼는 법 이래가지고, 그것이 1번이 뭐냐면 그립을 잘 잡기라 그랬어요. 그 그립을 잘 잡기란 손가락으로,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한번 다시 가면, 이렇게 손가락으로 클럽을 잡아야 잡고, 뭐 오른손도 마찬가지겠죠. 오른손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 주어야 내가 이 클럽을 잡아 당기면 안 빠집니다. 안 빠지니까 당연히 힘이 쑥쑥 빠지겠죠. 내가 안 빠지는 걸 알면, 내가 클럽을 휘둘렸을 때 안 빠지는 걸 알면 아무래도 힘이 좀 빠지게 되겠죠. 근데 초보 때는 그립에 힘을 꽉 주게 되고 함께 어깨 선상까지 다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. 왜냐면 얘가 또 뭐 빠질 것 같기도 하거든요. 힘도 줘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, 사실 골프 스윙은 힘을 쫙 빼고 딱 때리는 거죠. 싸다구 얘기를 좀 들으려고 했는데, 싸다구 안 쳐봤다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, 우리 등판대기를 때려보자고요. 등판대기도 안 때려보셨. 등판대기를 때릴 때, 누굴 등판을 딱 뗄 때 우리 손목 힘을 쫙 빼잖아요. 야구공 합시다. 야구공도 안 던져봤다는 분이 또 있을 수 있어요. 야구공 할 때 힘 빼고 탁 던지잖아요. 무언가 힘이 빠져야 우리가 파워도 나오는 거거든요. 그래서 먼저 그립을 좀 점검을 좀 해서 손가락으로 충분히 잡아줘서, 내 클럽 절대 안 빠지는구나. 내가 아무리 이렇게 헐렁헐렁 대충 잡아도 저 진짜 헐렁헐렁을 잡았거든요. 그래서 안 빠지는구나. 그런 줄 알면 힘이 빠지게 된다. 이게 1번이고요. 두 번째는 어드레스를 좀 잘 쓰는 거예요. 어드레스를 보세요. 내가 어드레스를 팔의 힘을 쭉 빼려면 내가 어드레스 각이 아무래도 이런 파스처가 있어야 되겠죠. 만약 이렇게 돼 있어요. 자, 이 상태에서 클럽을 잡았다 생각해 보세요. 뭔가 벌써 내가 이 클럽을 들어버리려고 뭔가 힘이 들어가고 불안해하잖아요. 내가 이 클럽을 힘을 쫙 빼서 내 손이 툭 늘어질 때, 이럴 때 잡아주는 이 파스처, 이걸 만들어 일단 주시고요. 그러니까 기초, 이 그립, 이 어드레스를, 내가 원활하게, 나 이 느낌, 탁, 뭐 이런 느낌도 괜찮겠죠? 탁,
이 느낌.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풀어주세요. 뭐, 그 전에 옛날에 제가 호흡까지 얘기했는데, 그건 좀 조금 너무 디테일한 얘기인 것 같고요. 뭐, 호흡도 후, 이런 것도 좋아요. 자, 이제 두 번째, 세 번째.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. 내가 스윙을, 백스윙을 했을 때 멈추세요. 그리고 나서 내 오른쪽 어깨를 한번 확인하는데요. 내가 오른쪽 어깨가 한번 내려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, 즉, 백스윙 탑을 했어요.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요? 백스윙 탑을 했는데 내 오른쪽 어깨가 혹시 이렇게 올라가 있지 않은지 하면서 한번 쓱 내려보는 거예요. 내가 백스윙 탑을 딱 올렸는데 이게 쭉 내려가 있나? 오른쪽이 뭐 딱 돼 있나? 그러면 괜찮은 건데 내가 올라가 있다. 그럼 한 번씩 점검해서 내려줄 그런 방법을 한번 써보십시오. 이거는 공을 치는 동작이 아니라 약간 체크하는 방법이겠죠. 내가 한번 쑥 했는데 전 충분히 내렸거든요. 이런 느낌. 이런 느낌이 잘 돼 있는지 이런 방법을 또 세 번째 체크해 보시고요. 또 마지막 네 번째는요. 내가 클럽을 한번 눌러보세요. 이런 식으로. 자, 앞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클럽 아래로 쭉 한번 눌러보세요. 이런 식으로. 그랬을 때 누르면 뭐 얘 올라간다면 이렇게 눌리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죠. 하지만 그런 분이 없을 것 같아요. 어깨를 내리고 이렇게 눌러지죠, 당연하게. 자, 이런 듯한 느낌. 이런 듯한 느낌을 먼저 좀, 내가 셋업을 쓰면 약간 앞쪽에다 해주세요. 이렇게 공 뒤쪽 말고요. 살짝 앞쪽에다, 이렇게 눌러줘야지. 이렇게 하면서 어깨 손을 한번 빼보시는 거예요. 그래서 연습스윙을, 자, 토탈을 잡습니다. 손 그립, 그 다음에 어깨 손 파스죠. 클럽 두 번 한번 툭툭 쳐보는 또 센스도 괜찮다 그랬죠. 백스윙 탑에서, 충분히 내려가. 눌러. 자, 눌러. 요런 듯한 느낌으로 아주 가볍게 치세요. 힘을 쫙 빼고, 나 힘가로 손 힘 뺐고, 어깨 타이밍도 쳤고, 눌러. 자, 하나, 눌러. 요런 듯한 느낌. 네, 잘 안 맞았어요? 괜찮아요? 요런 듯한 느낌으로 먼저 한번 내 어깨를 최대한 내려보세요. 사실, 어깨가 올라가 있는 순간부터는 골프 레슨을 들어가기가 힘듭니다. 왜냐면 이게 너무 올라간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. 너무 올라가 있으면 아무리 테크백, 뭐, 탑 오브 스윙, 다운 스윙 할 때 계속 이러고 있으면 이거가 뭔가 폼을 교정할 때는 사실 힘이 좀 들어가거든요. 우리가 폼을 교정할 때 힘을 쭉 빼고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. 그런데 프로는 폼을 교정할 때 힘을 여전히 뺍니다. 내가 인투 아웃으로 빼라고 싹 내리고 해요. 근데 우리 이제 막 골프 하신 분들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보통 인사이드로 하고 빡 이렇게 힘을 빡 줘요. 그럼 당연히 공이 안 맞죠. 그러니까 사실 1차적으로는 몸의 힘을 좀 빼고 팔의 힘을 빼는데 그것이 바로 척도가 이제 어깨 라인 부분이라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골프 스윙을 전체를 점검하기 전에 한번 이 어깨를 내리는 거에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십시오. 상당히 중요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레슨을 받으러 오면 일단 힘을 좀 빼시고요. 자, 일단 힘을 좀 빼시고 하세요 하고 저 어깨도 흔들어줘요. 제가 먼저 하는 게 사실 그겁니다. 너무 심하면 뭐 적당히 힘 들어가는 건 다 스킵하고 가요. 뭐 어느 누가 힘을 쫙 빼겠습니까? 너무 올라가 있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. 그러면 아무리 폼을 다른 걸 집어넣어도 힘이 워낙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되지가 않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혼자 독학으로 열심히 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기술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바로 이 어깨 힘 들어가는 체크 포인트 상당히 중요하니까요. 여러분들 이 부분 계속 한번 혼자 지금 당장이라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. 꼭 힘을 빼 보도록 해 보십시오. 이 자체만 해도 상당히 골프 스윙이 좋아질 겁니다.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